안녕하십니까. 문뜰란TV입니다. 법무차관 이용구의 과거 이중행각이 또 들통났습니다. 한 달 전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뒷덜미를 잡고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112 신고까지 들어갔지만 경찰서 차원에서 내사 종결 처리돼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용구가 자신이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인 지난 8월 법무부에선 택시기사의 욕설하고 폭행한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지시를 일선청에 내려보내고 언론에 보도자료까지 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법무부가 보도자료에서 주요 처벌 사례 5건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중 하나는 70세 택시기사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동전을 집어던지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고 폭행한 피의자가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는 자택 근처에 도착한 뒤 택시기사가 잠을 깨우자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한 이용구의 행위와 너무나 닮은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이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근무 당시 운전자에 대한 욕설 폭행 행위를 강력 단속하라는 법무부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정작 자신은 그 보도자료에 나온 구속기소 될 만한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나온 법무부 지시에 의하면 차관 이용구는 지금 법무부에 있어서는 안 되고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관련된 운전자에 대한 폭언 폭행 사건이 드러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한마디 사과조차 없는 이용구의 행태는 지시하는 사람 따로 있고 처벌받는 사람 따로 있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이중행태입니다. 법조계에선 이용구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경찰 차원에서 내사 종결된 것 관련해 처리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5년 관련 법이 바뀌어 운행하는 중 승차 하차 등을 위해 일시 청차한 경우에도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있었을 경우 운전자의 처벌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자를 입건 및 수사해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게끔 법이 바뀌었음에도 경찰이 법이 바뀌기 전에 판례를 들어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이용구를 풀어주었습니다. 경찰이 이용구를 풀어주기 위해 적용한 대법원 판례에도 이 판례는 2015년 6월 법률이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고 판시사항 첫 줄에 명시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판례인 줄 몰랐다고 경찰이 변명할 수도 없는 상황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당시 이 사건을 맡은 서초경찰서의 이 같은 봐주기 행태는 이용구의 청탁에 의한 경찰서 윗선의 지시나 압력이 개입됐을 개연성을 의심케 하고 있고 경찰을 컨트롤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관 판단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며 실수를 시인하고 수사를 제기하면 될 일인데 이용구는 물론이고 경찰도 사과하지 않고 축소 은폐에 끝까지 나서고 있는 모습도 절대 공개돼서는 안 될 권력층의 지시 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차관 이용구가 언론들이 전화와 문자로 인터뷰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건 역시 이 사건 축소 은폐, 부정 청탁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차관 이용구가 자신의 행위나 경찰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벌써 언론 대응을 했을 것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차관 이용구는 총 8차례 통화 시도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조선일보 기자가 택시기사와 얼마에 합의했느냐는 질문을 문자로 던졌음에도 무슨 소린지라는 한마디 문자 메시지 외엔 일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질문까지 나왔음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차관 이용구의 택시기사 폭행이 알려지면서 전국 택시기사들이 이 차관을 엄중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전에서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한 남성이 택시기사 폭행한 이용구를 즉각 처벌하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파주에서 택시를 모는 한 남성은 저런 양심으로 누구를 심판한다는 것이며 누굴 대변할 것이냐라고도 했습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징계위에서 윤 총장 중징계에 나선 차관 이용구의 행태는 그가 우리 사회의 고위공직자 신분이란 점에서 매우 위험한 이중잣대 때 행태란 비판을 명키 어렵습니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상식과 교양을 갖춘 일반인들에겐 여간해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판사까지 지냈고 법무부 법무실장까지 역임했던 자가 불과 얼마 전 변호사 시절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일반 국민들로선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차관 이용구에게서 드러나는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일로 언론은 물론 야당까지 나서 비판을 하고 있음에도 이 시각까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무책임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 잠잠해질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태도는 고위공직자 신분으로서 매우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다른 사건에 잠시 묻힐 수는 있겠지만 이 사안 자체가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차관 이용구는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나서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거취를 하루빨리 정해야 할 것입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